자, 이제는 돈이 불어나는 가계부로 만들어 봐야겠죠? 도와줘 가계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은 어떤 연금 펀드 상품을 가입하게 해주셨을까요? 시청자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하고 있으셨는데요. 네. 하지만 투자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는 ETF랑 적립식 펀드로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ETF랑 적립식 펀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수많은 투자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두 개를 콕 집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직접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계속 주식 시장을 이제 계속 보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다 시간 투자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투자가 어렵고 시간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적립식 펀드나 ETF로 가져가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사실 워렌 버핏의 명언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네. 그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거라면 주식을 시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생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명언인데요. 10년 이상 꾸준하게 적립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눈을 떴을 때나 자고 있을 때도 AI가 관리를 해주는 상품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꿈꾸는 그런 상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제발 그런 좋은 AI가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진짜 노후 자산도요, 안정적보다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연금 펀드가 좋다라는 말을 딱 듣고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연금 펀드도 세액 공제 가능하지 않나요? 네, 특히 50세 이상의 이제 네. 가입자라면 저 수익률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을 좀더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이제 연봉 1억 2천만 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의 이제 가입 근로자일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았던 것이 이제 600만 원으로 이제 공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내야 할 세금 중에 빼야 할 금액이 66만 원에서 99만 원, 즉 33만 원이 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네. 모든 연금 저축 상품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와, 다 해당이 돼요? 네, 맞습니다. 헉, 잘 됐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금 펀드를 다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게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예요? 맞습니다. 아, 연금 수령 시에는 네. 연령별로 낮은 세율이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아하. 55세에서 70세는 5.5%, 70세에서 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부과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일시금 수령처럼 연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는 경우엔 16.5%인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네.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0대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시청자님, 나머지 연금은 어떻게 조정해 드렸을까요? 연금 설계를 할때 사실 저는 변액연금보험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이때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수령액 변동 없음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기존 연금 같은 경우 공시율로 적용이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설정한 금액이 나중에 받으실 때는 좀 달라지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기존 변액 상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원금 보존이 안 되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변액 보험이지만 연금으로 받으실 때는 단리 5%를 확정 보증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까지 볼수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딱 들으면서 50%는 이해하고 50%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연금과의 차이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MC님도 가입할 것 같은데 네. 괜찮겠어요? 아, 저 가입하고 싶죠. 아, 노후 그래요? 대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연금 월 20만 원씩 이제 20년 납으로 60세 연금 수령을 했을 경우
평생에 이제 받을 연금 수령액은 약 25만 원 정도 기존 연금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60에서 80세 때까지는 이제 좀 소비가 많겠죠. 그래서 그때는 4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네. 이제 80세 이후부터는 소비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20만 원에 대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보면 어떻게 기존 거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면 가입할 수 있나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2-377-9406 알고 계시죠? 무료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주식 투자 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연금 투자에서도 통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현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저축 투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는 위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설계는 쉽게 말해서 보험 설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 급여의 8에서 10%는 위험 설계를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내 90% 이상의 자산을 이 준비하는 위험 설계 8에서 10%가 네. 모두 커버해주기 때문이죠. 잠시만요. 10%의 자산이 나머지 90%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MC님이 열심히 저축하시고 투자한 금액이 혹시 모를 사고나 변칙적인 문제로 지출이 되셔야 한다면 혹시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말이 씨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네.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부모님의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금전사고에 의한 지출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속상하지만 꼭 나가야 되는 돈인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위험 설계가 잘 준비되어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나갈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보험과 비상금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보험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증권 분석표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종신보험 1개, 네. 실비보험 1개, 운전자 보험 1개, 총 3개의 보험이 준비되어 있으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3개의 보험을 갖고 계신데 종신보험 하나, 실비보험 하나, 그리고 운전자 보험 하나를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대부분의 제 주변도 그렇고요. 30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이 정도 준비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사례자님 것도 한번 보시면 이제 13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구성을 한번 보면 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 그리고 암진단비랑 급성신경경색증, 그리고 이제 내출혈 진단비가 이제 각 천만 원씩 이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술비랑 입원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으로,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술비랑 입원 보장도 있고요. 대충 봤을 때는 나쁜 구성 같진 않은데 이게 뭐 잘못됐나요? 혹시 어떻게 네. 구성만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MC님 혹시 여기 예쁜 드레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드레스를 이제 MC님이 아니라 제가 입는다면. 오 마이 아이즈. 어떻게 보고 싶지 않네요. 네네. 네. 저도 그런 취향은 아닌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향 아닌 거 맞으시죠? 네, 아닙니다. 아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스타일과 이제 잘 어울리는 옷이 있듯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비가 이제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요. 특히 네. 가족력 중에 암이 있으셨기 때문에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직접 가입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아, 네. 네. 부모님 대다수 이제 20에서 3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직접 가입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고 계속 이제 매달 납입하는 경우가 크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납입하는데 이처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된 보험 설계를 받으면서 나의 니즈에 맞춰서 그리고 가족력에 맞춰서 그리고 직업에 맞춰서 최대한의 이러한 보장을 맞추도록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엄마 친구 통해서 가입한 보험. 한 다리 건너서 가입한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보험 설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자, 아까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위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수환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수정해 드렸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보험료를 차지하던 사망보험금을 최소로 줄여서 부족한 암진단군과 혈관질환에 대한 범위를 넓혀드렸고요. 네. 그리고 실손 전환과 운전자 보험을 재설계함으로써 같은 보험료로 보장의 폭을 넓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30대의 좀 젊은 층에 속하시는 직장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보다는 아팠을 때 보장을 더 늘려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시청자님은 사망보험금의 필요성보단 현재 치료하시는 치료비용인 어떻게 막 진단비의 목적을 좀 더 포커스에 두셨습니다. 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암의 진단비를 더 많이 보장을 받고 싶어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최소로 감액해서 7천만 원이었던 사망보험금을 2천만 원가량 감액했고, 13만 원의 보험료에서 5만 원가량 줄어들여서 차액이 8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 8만 원으로 부족한 암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1천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와, 대박. 대박. 아니, 지금 8만 원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아니, 우리 전문가님, 뭐 마법사예요? 올리브 비어테! 갑자기요? 네, 여기서 들킬 줄 몰랐네요. 네. 제가 호그와트 졸업생 정재영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농담이고요. 아, 제가 연기가 좀 어설픈데, 네. 좀 더 전문가스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이제 환급금을 줄임으로써 더 저렴한 보장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혈관 쪽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혀드리는 이제 특약을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분이 IT 업종에서 이제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흔히 걸리는 디스크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통해서 보장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20에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가 3% 이상부터 받는 건지 아니면 80%부터 이상을 받는 건지 이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질병 후유장애도 어떤 게 필요한지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게 설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의 가계부 점검부터 조정까지 도와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원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보장성 보험료의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이제 최소로 줄여드려서 부족한 암진단비랑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한 범위를 넓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 전환과 운전자 보험을 재설계해드려서 좀 더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험료를 훨씬 더욱 넓은 이제 보장 범위와 그리고 보장 금액을 넓혀드려서 고무줄처럼 쭉 넓혀드렸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ETF와 적립식펀드 그리고 변액연금으로 이제 설계해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느끼신 분들 그리고 매도랑 매수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러한 이제 ETF랑 적립식펀드 그리고 변액연금 부분을 이제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AI 인공지능이 이제 관리해주기 때문에 바쁘고 이제 지친 현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은 30대 직장을 다니시는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에 맞는 조정과 점검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계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잠자는 돈을 깨우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겠죠. 나의 가계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들지만 전화는 무료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